안녕하세요. 헬로 미자씨입니다. 맛있는 순두부찌개를 해볼게요. 순두부는 하나입니다. 하나에다가 시중에 요새 이런 거 많이 팔잖아요. 요거 하나만 딱 사시면 되겠네요. 그리고 돼지고기는 150g 정도 됩니다. 준비를 했고요. 조금 칼칼한 맛을 내기 위해서 김치는 해가 한 50g 정도 하시면 돼요. 집에 있는 것을 드시던 거를 가위로 똑똑 잘라놨습니다. 간단하게 호박 같은 거는 60g이고, 요 양파하고 청양고추, 홍고추, 대파 한 대. 요렇게 있으면 맛있는 순두부찌개가 변신이 됩니다. 돼지고기 양념부터 할게요. 양념을 해가지고 볶으면 훨씬 맛이 있습니다. 돼지고기 특유의 맛을 없애기 위해서 맛술 한 큰술 넣습니다. 후추를 톡톡 쳐줍니다. 톡톡 쳐주시고, 진간장을 한 큰술 넣어줄게요. 이렇게 해서. 일단 돼지고기에 맛을 좀 들이줍니다. 이렇게 조물락 해놓을게요. 이렇게 하면 야채 다른 거 준비할 동안에 돼지고기가 간이 좀 배기니까 이렇게 해둘게요. 양파를 순두부찌개는 야채들을 조금 잘게 송송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. 그리고 대파도 한 대 송송 썰어줍니다. 대파 한 대가 좀 양이 많은 것 같은데, 그래도 파가 좀 많이 들어가면 맛있습니다, 이게. 호박도 이렇게 해서 송송. 청양고추, 홍고추 송송 썰어줍니다. 순두부 자르는 방법은 요 끈티 요 모서리 있잖아요. 요걸 딱 당기고 반틈을 이렇게 딱 자르면 흐트러지지 않고 속 잘리지. 요렇게가 준비해 놓을게요. 나중에 떠 넣으면 되니까. 자, 준비는 다 됐습니다. 냄비에다가 참기름 한 큰술, 두 큰술 넣었어요. 많은 듯이 넣었습니다. 그래야 고추기름이 뜨니까. 여기에다가 참기름만 하면은 또탈 수가 있으니까 식용유 한 큰술 넣어줄게요. 넣어서 대파, 파기름을 냅니다. 조금은 남겨놓고 고명으로 낫기 위해서 양파도 다 같이 넣어줄게요. 그러면 전혀 탈 일이 없어요. 야채가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살살 볶아줍니다. 파가 완전 익을 때까지. 파기름이 살살 나오고 있지? 이럴 때 살살 나른하게 볶아줍니다. 아무래도 냄비는 조금 이렇게 코팅된 게안 타고 좋을 겁니다. 너무 얇은 냄비보다는 조금 두꺼운 게 파기름 냄비는 안 타고 좋으니까 그런 거 준비하시면 돼요. 이렇게 딱 1차 됐지. 여기서 고춧가루 2큰술 넣어줄게요. 요때는 지금부터는 불을 살짝 약불로 낮출 겁니다. 왜냐하면 탈 수가 있어요. 고춧가루가 들어가기 때문에. 탈 수가 있으니까 불을 약불로 살살 돋웁니다. 약불 내가 오랫동안 볶으니까 전혀 안 타지요. 이렇게. 잘 볶으면은 이렇게 물을 보면 이제 고추구리 기름이 뜨게 되지요.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돼지고기 양념에 넣어주세요. 다진 마늘도 한 큰술 넣고요. 이렇게 해서 이제 맛술도 들어가고 마늘도 들어가기 때문에 돼지고기의 잡내는 안 납니다. 이렇게 해서 내내 볶아줍니다. 파하고 양파에서도 이제 기름이 나오고 파기름을 냈기 때문에 돼지고기도 넣어버리면 이제 진짜 맛있는 네, 기름이 잘 나왔잖아요. 이렇게 볶아가지고. 이럴 때 물을 순두부 하나니까 600ml는 넣어줘야 될 겁니다. 600ml 물을 준비해봤습니다. 물을 다 버잖아요. 벗고 나서 이제 김치를 넣어줍니다. 김치는 돼지고기 이럴 때 볶아도 되고, 그런데 김치 양이 작기 때문에 지금 넣어도 되거든요. 요렇게 해서 이제 뚜껑을 닫고 한 5분 정도 중불에 해서 끓이겠거든요. 자, 여기서 이제
애호박 넣어줍니다. 불을 세게 합니다. 세게 해서 중불에 끓이다가 불을 세게 하고서 이제 아까 전에 딱 잘라놨는 거 있지요? 요거를 떠 넣어줄게요. 이렇게 숟가락으로 순서로 딱 떠 넣으면 돼요. 간단하지? 이렇게 떠 넣으면 모양이 몽글몽글하게 그렇지 않고 막 각을 내고 싶으면 칼로 딱 자르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훨씬 낫습니다. 이렇게 떠놓고 여기다가 아까 전에 고추 쓰신 거다 송송 뿌려줍니다. 파기름 낼 때 파를 조금 남겨놨잖아요. 이거를 위에다가 솔솔 뿌려줍니다. 이렇게 하면은 간도 간은 아니잖아요. 제가 이제 간을 해가지고 국간장입니다. 국간장 한 큰술을 넣어줍니다. 국간장 한 큰술에다가 순두부를 육수를 안 뺐잖아요. 그래도 돼지고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돼지고기에서 물이 나와 맛있는 물이 나왔을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참치 액젓이나 멸치 액젓 한 큰술을 넣어줄게요. 같이 곁들여가지고 센 불에다가 한 2분만 바글바글바글 끓이면 정말 맛있는 순두부찌개가 되거든요. 일단 제가 간을 넣었는데 간도 한번 볼게요. 보고 또 부족한 간은 소금을 하시면 되거든요. 약간 싱거운 느낌이 있어요. 이럴 때는 다른 간은 필요 없고 소금만 조금 넣어주시면 돼요. 소금 살짝 넣어주면 돼요. 조금만. 바글바글 잘 되고 있습니다. 요 계란, 날계란 하나를 준비했는데 요거는 선택사항이거든요. 넣기 싫으면 안 넣으셔도 되고 이와가 드시라 감독가 드시는데 제가 영상에서는 소개는 안 했잖아요. 그래도 마지막으로 요 계란을 딱 뿌려줍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바글바글하게 끓여가지고 드시면 맛있거든요. 헬로우 미자씨 영상 찾아주시기 감사합니다. 날마다 좋은 날 되시고 예, 건강하세요. 가실 때는 좋아요, 구독, 알람도 부탁할게요. 감사합니다.